오늘은 14호 하는데 저 13호에서는 뭘 배웠어요? 13호에서 한 사람의 오, 어떤지 묻고 답하는 거죠. 주변에서 얘기하면.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키 큰가요? 뭐라고? 에즈터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톨의 뜻은 키가 키큰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있으면 어떤이 뭐 된다? 좋다. 그럼 이즈 톨의 뜻은 뭐예요? 키 크다. 그러면 she is tall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키가 그렇죠. 지금 그녀가 키 큰가요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녀가 키가 크다를 만들어 놓습니까? She is tall이 그녀는 키 큰가요? 입니까? 아니요. 이건 그녀가 키가 크다인데요? 이렇게? 헤이, 너는 키 크다는 뭘까요? 너는 키 크다? 비동사는 종류가 몇 가지 있다 했다. 종류. 뜻은 두 가지인데, 종류는? 이랑 함께 쓰는 M. 그 다음에 he is 또는 she is 또는 it is 그녀 그것 함께 쓰는 is he is she is it is 유랑 쓰는 자 내가 설명하는 거 집중해 일단 you are 너는 뭐뭐이다 할때 you are 그다음에 they are we are 우리, 그들, 너, 너희들. 그래서 너는 키 크다가 you are tall이죠. 그래서 아닙니까? 그럼 너는 키 큰이는 뭐예요? 아, you tall이죠? 선생님이 뭔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녀는 키 크다는 she is tall이면 그녀는 키 큰이는 뭐겠어? is she 입술 동그랗게 만들어 봐. she 오줌 싸라 할때 she 많이 들었잖아. 그 she is she 더 하면 되겠죠. 어? 무슨 she is tall이야? Is she tall? 오케이 그러면 she is tall이 그녀가 키 크다면 그녀는 키 크지 않다는 거죠? 그냥 시크지 않더라고. She is not. 이거 어디서 선생님한테 들었죠 이거? 아니? 아 처음 들어봐요 이거? 내가 설명 다 해줬는데 와 억울하네. 누가다. 누가 아니다, 누가 뭐 하니? 비동사 가지고 문장이 세 가지 종류. 어떻다고 얘기하는 말, 어떻지 않다고 얘기하는 말, 어떻니라고 물어보는 말. She's tall, she's not tall, she is she tall. 이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키 크니가 뭐였더라? 이제 she tall. 오케이, 씨발, 이렇게 안 될까? 네, 그렇습니다. Yeah, he is. isn't 이렇게? 네. 오케이. 시간이야. She. Yes, she isn't. 이렇게? isn't는 뭐 해주린 말이에요? isn't.
응? 이거? 이즌트인데? 이즌트인데 이게 이색 얘랑 이 애는 혹시 이거의 줄임말 아닐까요? 맞죠? 네, 이즌트는 이즌 낫의 줄임말이에요. 이즌트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붙어 있어야 되는 거? 뭐가? 이즈랑 아니 이즌트는 이즈 낫의 줄임말이라고. 그럼 she is not 하면 키 크지 않다는 얘긴데요? 자, 근데 지금 시험 문제 어떻게 하냐? 이즈 실토를 해놓고 네가 답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 응? 그녀가 키 크냐 그랬는데 어 그래 그 남자는 키 커 이럽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Yes, she is 뒤에 생겼던 말. 토. 그래서 이거 아까 만들어봤던 거 아닌가요? 이거 아까 만들어봤던 거. 네. 누가? 아 이거 안 만들어봤어요? 이거 앞에 이거 아니라 이지수인데. 아니 이거 만들어 봤잖아. 네. 어? 네. 만들어 봤잖아. 누가 다 만들어 봤잖아. 네. 아 준호 선생님 잘 이해를 못하네. 어? 똑같이 생긴 거 또 나왔지 않아 이거? 네. 근데 여기 왜 이즌트라고 생각? 왜 이즌트라고 생각했을까? 여기 나도 키 크지 않던데 이건? 이거 그녀가 키 크니 그랬는데 그래 키 안 커 말이 됩니까? 아니 알겠습니까? 네. 예? 저 딴데 그거 걸려가지고 만들어서 옥정교나 내가 그한테 전화 안 드려요. 조금만 참으세요. Yes, she is. 아토피 있어? 아니요, 딴데 생겨가지고. 조금만 참아줘, 조금만. 그는 어린가요? Is he young? 영 어떻게 써요? Y-O-B-B-Y.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어요? 요. 선생님은 요비라고 그러는데, 요비. 저 지난해 그, N-U-O-O 한 다음에 U-O-O 한 다음에 U-N-G. 왜 이거지, 그래. 영. 영의 뜻이 뭐예요? 영어 어른. 어린, 어린. 어린, 또 어떠시죠? 맞습니까? 네. 이리 영 그랬더니 대답이 어리대요. 예, he is young. 됐습니까? 네. Okay, yes, he is 뒤에 뭐가 생겼을까요? is 뒤에 young. 그렇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네요. 그냥 뭐라고 했어도 된다. Is he young? Yes, he is. 이래도 될 걸.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냥 강조하고 싶은 모양이죠. 그 어린가요? 자, 그러면 뭐가 차이 나느냐?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is he young? 어린가요? 어 그래 어려 이렇게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얘는 생략돼 있었고요. 이렇게 하면 그는 어린가요? 어 그래 맞아 그는 어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맞다는 말을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영 반대말 뭐예요? 영의 반대말은 응. or 그러면 he is not old 해도 되겠네요. 아, 네. he is not old는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he is not old는 그는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뜻이죠. 그러면 뭐하고 무슨 말 관계? young 하고 old 하고 무슨 관계? 반대말. 됐습니까?
Is he young? Yes, he is. He's not old. 됐습니까? Yes, he is. He's young. 자, 계속해서 그냥 통통한가요? Is he chubby? Is he chu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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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써요? chubby. 오케이. 근데 왜 발음을 이렇게 해요? chubby가 아니고 chubby인데 chubby. 처비가 아니고 처비야 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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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즈희가 아니고 이즈시겠지. 근데 이 네가 지금 여기에다가 답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놨어. 응? 네가 써놨는 게 이래 이즈처비 이래놨어. 네 답이 이렇다고 네가 쓴 답이. 응? 그녀는 어디 팔아먹고 이제 첩이야. 어? 그녀는 통통한가요? 그녀는 통통한가요? 뭐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Is she chubby? Is she chubby? 입술을 움직여. She, is she chubby? 어, 알았어. 근데 채빈 너 시험 이렇게 쳐놓고 안 되는데 너 지금 이거 그러면 틀린 거 고쳐 네가 보고 틀린 거 고쳐봐 선생님 이게 채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녀는 말랐어요 너 입술 She isn't. 그다음. He. 자꾸 he래. She. She's. Thin. Thin으로 들립니까? No, she isn't. She's thin. She's thin. Thin.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hin은 무슨 뜻이에요? Thin은 그... 얇은도 되고 사람이 얇으면 어떤 말은 이죠. 그래서 채빈이는 뭐가 잘못했던 거야? 문장인데. 어? 어, 묻는 문장인데 어떻다고 막 계속 얘기했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무슨 시예요? 예, 안녕하세요. 말은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래서 앞에 뭐 있어요? 비동. 오케이, 시즈는 뭐의 줄임말이다? 시즈는 시의 줄임말이죠. 됐습니까? 시양. 네? 왜 she 이러니까 she가 아니고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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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She. 응?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안 나온 거 키 작은은 뭐예요? 키 작은. 키 작은은. 응. Short. Short 어떻게 써요? short. 오케이. Short의 반대말은 뭐예요? Short. Tall. Tall. 나이든은 뭐예요? Old. Old의 반대말은 뭐예요? Young. Young. 용이 아니고 young. Young. 그다음에 뚱뚱한은 뭐예요? Chubby. 철비가 아니고 처비. 처비. 오케이 반대말은? 네.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 공통점 방금 본 애들 공통점은 다 뭐? 반대. 다 무슨지? 어떤지.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